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이더 플로팅 얘기를 좀할 겁니다. 온라인 수업 듣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번에 3주 동안 집에서 방학 때 온라인으로 이제 하루 종일 수업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저는 제가 벌어서, 제가 제 미래를 구상하고 제가 장가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계신 부모님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20살 넘은 자식 새끼 뒷바라지 한다고 본인들 노후를 영향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먼 훗날에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면 20살 넘은 놈은 알아서 사는 거다라는 마인드를 좀 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물론 잘 살고 여유가 있으면 도와줘도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그건 부모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20살 넘어가면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자, 레이더 플로팅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스텝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남의 얘기 듣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 이 수업 시간조차도 하나의 가능성과 하나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받는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야기 이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필기하는 것도 화면 녹화가 다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레이더 플로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동 충돌 예방 기능인 알파 기능을 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 기능이라는 건, 휴대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건데,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결국엔 어떤 하나의 기능이죠. 자,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레이더라는 장비에 소속된 기능입니다. 자, 이 기능을 궁극적으로 쓰는 목적은 뭐냐면, 자, 사람의 눈으로, 제가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눈썹이 있으면, 자, 사람의 눈으로, 여러 가지를 A, B, C가 있을 때, 동시에 관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세 개를 동시에 움직임이 어떤지. 각각의, 예를 들면, A가 횡단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추월이고, 그 다음에, 또는 평행. 나란히, 정정하겠습니다. 나란히. 나란히 항행 중일 때, 세척이 각각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하나의 눈으로서 당직 사관이 관측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알파라는 기능을 우리가 활용하자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기본 개념부터 조금씩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레이더 플로팅이라고 돼 있죠? 자, 레이더 플로팅 결국에는 플로팅 한다라는 것은, 플로팅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렇게 기록해 두십시오. 점을 지속적으로 찍어 나가는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 특정 선박을 일정한 주기로 지속 관측한 다음에, 야, 그러면 니랑 내랑 얼마나 위험한데? 이거를 알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본선과 타선. 타선은 한척 이상의 여러 척이 선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너와 내가 얼마나 위험하냐를 객관적
데이터로 판단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객관적 데이터로 판단하고 싶을 때 어떤 것들이 있다 했죠? 결국에 Distance of CPA, 너와 내가 가장 가깝게 통과할 때그 거리가 얼마냐, distance가 얼마냐, 그 다음에 너와 내가 가장 가깝게 통과하는 그 지점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냐, 요거 두개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맞죠? 결국 이 객관적 데이터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필기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막그 사방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플로팅의 개요, 필요성 같이 볼게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충돌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당연하지. 그 다음에, 근데 이 레이더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탐지된 물표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방향을 순차적으로 제공하는데 불과하다.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 레이더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합산해서 결과 값으로 나타내는데, 그 결과값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Distance of CPA와 그 다음에 Time CPA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산출된 근거입니다. 근거는, 자, 모두 과거의 특정 시점을 두개 이상. 결국 이게 플로팅이죠. 플로팅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과거의 특정 시점을 두개 이상 플로팅해서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과거에 기반한 것이다. 결국, 과거의 기반이라는 것이 바로 플로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데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로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성.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과하지만 결국에 활용해야 한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탐지된 물표가 선박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상대선의 침루와 속력 크기를 바로 나타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 시간적 지연이 발생한다. 타임 딜레이. 타임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요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것도. 자, 그 다음에 형태나 크기에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요거 잠깐 치우고 할게요. 필기하셨죠? 자, 그래서 완벽하게 나타내 주는 데는 조금의 한계가 있지만 그 정보 또한 상당히 정밀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3번에 보면 레이더 디스플레이 이렇게 보시면 레이더 디스플레이 보시면 중앙에 휘점이 있고 PPI 여기 선수 지시선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레이더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얘가 요렇게 나오긴 하지만 레이더 스캐너가 뱅뱅 돌면서 얘를 최신화하겠죠. 최신화할 텐데 요 정보들이 물론 육지상에 있는 어떤 바위나 뭐 섬이 될 수도 있지만 선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디스플레이 할 때는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박 같으면 선박을 레이더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봤을 때 하늘에서 내려봤을 때 정확한 선박의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좀 다시 그릴게요. 정확한 선박의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약간 디스플레이를 하다 보면 어떻게 나온다? 디스플레이를 하다 보면 약간 요렇게 흐리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것들이 명확하게 매칭이 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선 침루와 속력의 변경력을 즉시 알려주지 못한다. 요 얘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 요 선박이 이렇게 좌변침했을 때 당직사관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선수 부근에 백파가 일어납니다. 백파. 말 그대로 하얀 파도 백파가 일어나는데 제 눈에는 먼저 관측이 되는데 알파에서 계산된 정보로 객관적 데이터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적 지연이 약간 살짝 있기 때문에 2번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하다? 시간적 지연, 타임 딜레이가 발생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즉시 알려주지 못한다. 하지만 그 시간적 지연 또한 매우 짧다.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설사 관측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적 지연이 일정 기간 있다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일 뿐이지 그것이 부정확하거나 틀린 정보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치우고 가겠습니다. 너무 더럽죠? 조금 치우겠습니다. 나중에 필기 못하신 분들은 영상 스탑 시켜놓고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판 지우는 것처럼 그래도 실판 지우는 시간보다는 좀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힘든 사람은 목좀 풀고 몸좀 스트레칭 하면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레이더를 장치하고 본선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선의 존재를 식별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상대선이 요렇게 이제 항의 중이고, 본선이 요렇게 항의 중이라고 봅시다. 근데, 본선이고, 여기가 온, 쉽이 됩니다. 본선. 그 다음에, 여기가 상대선인 타겟 쉽이라고 봅시다. 자, 타겟 쉽 했을 때, 나는 당직 사관으로서 너의 상태가, 나와 리스크 오브 콜리전이 있는 상태에 충돌의 위험이 있고, 헤드온 시츄에이션인 거를 인지를 했어. 근데 본선에 있는 항해사 입장에서, 당직 사관의 입장에서는 너는 나를 제대로 보고 있니? 너는 나를 제대로 보고 있니에 대한 확신을 할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VHF를 통해서 교신을 하면 How do you read me over? 해서 This is 무슨 선박. I'll read you signal strength 5 또는 뭐 I'll read good calling over 하면 good afternoon sir 또는 good morning 하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VHF 안 불러보면 네가 나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나는 너를 보고 있어 근데 네는 나를 보고 있나 하는 거를 나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할 때 상대의 캐릭터가 움직이는 걸 보면 아 정말 지금 조종하고 있네 지금 몬스터 잘 잡고 있네 라고 인식을 하지만 걔가 가만히 그냥 그 필드 안에 서 있으면 지금 제가 지금 플레이를 하는 건가? 제가 지금 화장실 갔나? 이렇게 알수 없는 것과 똑같다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처럼 이러한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100% 보장은 안 된다. 결국에 추가적으로 플로팅해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장에서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세 가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closest point of approach, CPA 최근접점까지 여기 헷갈릴 수 있을 거고 남은 거리와 시간은 얼마나 될 것인가? 지난번에 아마 언급을 했을 것 같은데 요거 한번 기억나십니까? 자, 이제 내가 08시 00분에 상대선을 관측했을 때 얘가 여기 있었어. 자, 본선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대략 여기를 000도라고 할 때, 000도라고 할 때, 요 정도 방이면 몇도 정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도도도도도도도도 찍으면, 예를 들어서 10도, 뭐 20도, 예를 030도라고 합시다. 030도에, 예를 들어서 1, 2, 3, 4, 뭐 5마일이라고 합시다. 030도에 5마일로 최초 관측한 지점이 바로 08시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관측했을 때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때 020도, 3마일로 두 번째 08시 06분에 관측했다고 봅시다. 자, 08시 00분에 030도 5마일로 관측했고, 최초 관측 지점 08시 06분에 020도 3마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면 두 관측한 점을 쭉 이으면 본선의 항해와 관계없이 우선 이렇게 지금 선수 부근으로 지나간다 맞죠? 자, 만약에 본선의 현재 침로를 005도의 10노트로 항해하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본선이 요렇게 헤딩이 뻗어나갈 거고 상대 선박의 관측점이 요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대선의 타선의 벡터와 본선의 진 벡터 계산 값을 나중에 계산을 하면 길이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상대 선박이 진 벡터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찍혔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이거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타선이 이렇게 최초 관측, 두 번째 관측 지점이 있지만 실제로 내 눈에는 내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본선이 상대 선박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상대 선박이 진 움직임은 바로 이거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지금 항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럼 결론은 우리는 가장 가깝게 통과하는 지점이 얼마다? 요 상대 선박의 relative motion line인 RML에서 가장 가까운 본선까지 지점인 직각 포인트를 찾으면 바로 이때가 distance of CPA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지점이 바로 CPA인데 CPA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 이때까지 남은 시간. 자, 그 다음에 그때까지 이때 가장 가깝게 통과할 때의 거리 distance of CPA, time CPA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복잡하게 그림 그렸는데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할게요. 영상 그 플로팅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설명 안 드린 부분 때문에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거 제가 설명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요거부터 같이 봅시다. 한 개씩 할 겁니다. 한 개씩. 자, 그래서 남은 거리와 시간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최초 관측점과 두 번째 관측점을 쭉 있고 얘를 relative motion line이라고 하고 본선이 여기 있을 때 그때 가장 가깝게 통과하는 건 바로 직교하는 여기죠. 그러면 가장 가깝게 통과할 때 여기가 바로 CPA고 그때 남은 그때의 거리 그 다음에 그때까지 남은 시간 근데 이 시간은 08시 06분에서 몇 분 더 남았냐를 계산을 더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몇 시 몇 분인지가 나오겠죠. 시간이 나오겠죠. 네, 이거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상대선의 현재 진로와 속력은 얼마인가? 자, 상대선의 현재 진로와 속력은 바로 진침로와 진속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타선의 상대 벡터를 가지고 타선의 진 벡터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바로 합성. 벡터의 합성을 하게 되면 타선의 진 벡터 찾을 수 있고 타선의 진 벡터라는 것은 바로 뭐다? 타선의 진 속력과 진 침로를 알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자, 이것도 벡터 합성 이야기할 때 좀 말씀을 드릴 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벡터 합성을 하게 되면 상대 선박의 진 속력과 진 침로까지도 알 수 있다. 자, 이제 17분, 18분을 막 넘어가는데 조금만 힘내십시오. 조금만 집중해보자, 얘들아. 알겠지? 머리 좀 풀고 목 아픈 사람은 살짝 목 좀 꺾어갖고 무리하지 말고. 자, 얘들아, 이거 너희들 실습선에서 이거 많이 해봤지? 결국에 당직 중에 당직 사관이잖아. 당직 사관은 판단을 해야 돼, 판단. 근데 그 판단에는 책임이 있어. 책임이 있고 근데 그 책임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려야 돼. 결국에 그 근거가 타당하고 명확하다, 객관적 데이터라고 판단되면 결국에 조선을 하면 돼. 조선이라는 것은 ship building이 아니고 conning the vessel이야. 말 그대로 배를 조종한다는 게 되겠지. 결국에 요 선박을 어떻게 벤침하고 속력을 늘릴 건지 속력을 줄일 건지를 결정해야 돼. 그때 항법관계는 항법관계는 법규시간에 이런 게 잘 배웠지. 자, 그걸 적용해야 돼. 자, 하나 또는 여러 개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정보는 최근접점 및 상대선들의 침로와 속력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선이 충분히 회피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지역을 접근구역이란다. 자, 그 다음에 어프로치 존과 콜리전 존이 있는데 예를 들면 본선 기준으로 너희 레이더에 보면 가드 존이라는 기능이 있지. 자, 요거를 설정해 주게 되면 본선 기준으로 몇 도까지 설정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거리는 얼마까지로 영역을 확장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를 설정을 하면 레이더에서 켤 수 있는 가드 존이라는 기능이 있어. 자, 요 기능을 좀 그림으로 예로 들면, 자, 어프로치 존은 제법 원거리 해당되는
구간이 되겠죠. 원거리, 요 정도 어프로치에서 다가온다. 자, 그러면 요 정도에 속한 선박이 뭐한두척 있어.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두 선박이 제법 근접한 거리까지 왔을 때를 바로 콜리전 존이라고 하면 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얘들아 미안하다. 터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움직여서 그래.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어프로치 존, 콜리전 존을 각각의 거리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보면 그 상황과 선박의 당직 사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다만 충분히 어프로치하고 있네. 자, 그럼 이놈들은 나와 위험하겠네. 단계적 사고를 하자는 거지. 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단 내 눈에 나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한 선박들이 식별이 된다 하면 그 선박들이 나중에 나와 근접하게 통과하거나 DCPA, Distance of CPA가 예를 들어서 1마일 이내다 또는 2마일 이내다. 요거는 회사 매뉴얼마다 다른데 쌤이 그때 회사 근무할 때 보니까 상선이거나 어선이거나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연안항해거나 대양항해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 가장 가깝게 통과하는 CPA가 1에서 2마일 이내인 경우 적극적인 회피 동작을 통해서 근접을 회피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5에서 10마일 이내로 형성되는 선박이 있다 하면 그때는 나와 이제 주의해서 통과해야 되겠구나라고 주의 단계 정도 그다음에 적극적 회피 단계 정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 회사 매뉴얼마다 다르거든. 그래서 지금도 이것도 어프로치 존과 콜리전 존이 각각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느냐를 명확한 수치로 정하기는 어렵고 회사 매뉴얼을 좀 참고해야 될 거고 회사 교육받을 때 그다음에 우리는 어프로치 존이 이 정도 원거리라면 이제 콜리전 존으로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회피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너무 지저분했는데. 자, 이해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요 저자분께서는 어떻게 쓰셨냐면 저자분께서는 충돌 구역의 범위는 조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수치를 정하기엔 어렵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본선의 유리한 침략 속력 CP를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4마일 또는 그 이상으로 한다. 뭐 이런 것도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얘들아, 선생님이 한번 그때 한번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 중국에 옌티엔이라는 항구가 있어. 옌티엔, 얀티안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홍콩 옆에 보면 뭐한 반나절 정도 되는 가까운 항구란 말이야. 가까운 항구인데 여기서 그때 이제 항구로 입항을 하고 있었는데 항구로 입항을 쭉쭉 하고 있는데 아주 가깝게 바지선 한 척이 통과를 하면서 우리 배 선수 쪽에 있는 프레임에 충돌을 해서 덴트가 발생해서 보통 이제 배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덴트라는 것은 어떤 철골 구조의 휘어짐이나 구부러짐 뭐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덴트가 발생을 했는데 그 걸리는 시간적 지연이 있어. 내가 이 선박과 포트 투 포트로 통과하지만 스타보드 5 또는 스타보드 10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선박이 실제 조종성이 발현되는 그때까지의 시간적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배는 조종 성능이 정말 완벽하고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미리 조기에 파악하고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충돌의 위험이 매우 그래프가 충돌의 위험이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고 충돌의 위험이 내가 조기에 피항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나중에 특정 시점을 보면 충돌의 위험 자체가 매우 다를 수가 있다. 훨씬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요 특정 시점에 대한 부분에 도달되지 않도록 미리 파악하고 미리 행동을 하자 하는 게요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야. 이해가 되겠지? 다음 넘어 갈게. 자, 뭐가 지금 첫 번째 갑자기 둘째가 나오노? 같이 보자. 충돌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유효 수단으로 이용을 하려면 항상 다음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얘들아,
이거 내가 물어보고 싶지 않겠나? 체크 잘 해두도록 해라. 자, 레이더 기능이란 충돌 구역 안에 안 들어오게 하는 것이지 내보내는 게 아니다. 맞지? 우리가 무슨 군함도 아니고, 얘들아 너희 군함 중에 사이즈 중에 구축함이라고 들어봤나? 구축함, 이게 뭐냐면 구축한다는 게 쫓아낸다라는 거거든. 쫓아낸다. 결국에 뭐냐면 쫓아낸다는 게 밀어낸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자, 이런 게뭐그 군함의 해군 군함 사이즈별로 이제 다른데. 결론은 뭐냐면, 야, 우리가 상선인데 우리는 밀어낼 수가 없어. 결론적으로 걔를 안 만나야 돼. 서로 안 만나도록. 그래서 미리 조기에 근접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미리 조기에 액션을 취해서 너와 내가 가깝게 통과한 이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핵심이지, 너를 밀어낼 순 없습니다. 이게 바로 레이더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플로팅 없이는 레이더 정보를 완전히 못하다.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는 관측을 해야 이 배가 나랑 얼마나 가깝게 통과하는지를 알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플로팅 할때 천천히 같이 오면 등교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플로팅으로 도대체 나는 뭘할 건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지? 알고 싶은 것. 뭔가. 자, 상대선의 침루와 속력. 요거는 헷갈리지 마십시오. 상대선의 진침루와 진속력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접 점입니다. CPA는 점입니다. 이 점을 알아야 그 점과 얼마나 가까운지, 그 점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지 알수 있습니다. 도달 시간. 도달 시간이라고 하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관측한 시점이 06시 06분인데, 그러면 이 점을 CPA라고 했을 때, 이때까지 남은 시간이 몇 분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여기가 몇시몇 분이냐라고도 시각의 형태로도 물어볼 수 있고, 남은 시간이 얼만지도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 두 가지 헷갈리지 마십시오. 타선의 진친 오신 속력. 그 다음에 CPA를 희망거리로 하기 위한 자선의 변침 또는 변속량. 와, 이거 좀 중요합니다. 네, 방금 쌤, 그 영상이 끊겨가지고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내가 얼마나 바꿀 거냐도 있지만, 네가 얼마나 바꿀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CPA 변화를 위해서, CPA 변화라는 건 충돌의 위험을 최소화시켜 낮추는 거죠. 자, 자선의, 본선의 변침과 변속도 있지만, 타선의 변침과 변속도 가능하겠죠. 요거 잊지 마십시오. 결국에 너와 내가 얼마나 가깝게 통과하는지를 알면, 내가 변속하거나 변침할 수도 있지만, 상대 선박이 변침하거나 변속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뭐냐면 레이더 플로팅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면 레이더 영상의 거리 방위를 정확히 측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플로팅 시트 있죠? 플로팅 시트의 거리 방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거기 점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점. 그다음에 가능한 한 가장 먼 거리에서 시작해서 안전하게 통과한 뒤까지 계속해야 한다. 왜냐하면 타선의 변침이나 변속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상대선이 CP 내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면 상대선이 속력과 침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플로팅을 계속해야 된다. 자, 이것과 더하여 우리는 당직 사관으로, 육안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는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확인할 때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다? 타선의 선수 부근에서 일어나는 백파. 그 선박이 급하게 변침하게 되면 선수 발보스 바우 부근에 물이 이렇게 차 있으면 여기가 백파가 하게 일어나겠죠. 왜냐면 배가 꺾을 때 이렇게 물이 여기 쫙 부딪히니까 백파가 일어날 겁니다. 이런 보조적인 지표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센스 있게 알아두실 게, 정박 중인 선박에서 프로펠러로 후진, 우회전 단추진기에서, 우회전 단추진기에서 후진을 하게 되면 배출류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회전 단추진기는 시계 방향으로 전진하죠. 근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물을 바깥으로 앞으로 밀어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쪽으로 배출류가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배출류 같은 걸 보고도 정박 중인 선박이 후진하는지 전진하는지도 알수 있어요. 야간에 이런 걸 상당히 용이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좀 중요한데, 하나만 집중으로 보게 되면 다른 거를 못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선박이 있었어요. 얘가 지금 이렇게 오는 걸 알았는데, 얘를 집중해서 플로팅하다 보면 갑자기 여기서 나타난 배를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뭐다?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것. 결국에 DCPA가 가장 낮은 게 가장 위험한 선박이다. 자, 충돌의 회피 동작 밑에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국에 본선에서 특정한 선박과의 관계를 펴려고 내가 우변침을 했는데, 우변침을 하다 보니까 뒤에서 빠른 속도로 쫓아오던 선박과 여기서 입에는 추월하려고 했는데, 내가 미리 교신하지 않은 덕분에 우변침하면서 너와 내가 새롭게 항법 관계가 형성이 될수 있습니다. 요거를 최대한 조심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제1의 목표를 피하다가, 정정하겠습니다. 자, 얘를 피하다가 제3의 목표, 제3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6분을 기본 단위로 하며 3분 또는 12분으로 증감한다. 가능하면 3점 이상을 관측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직접 플로팅할 때 가능하면 짧은 거리를 이용하고 생연필 끝단을 예리하게 플로팅을 잘 요거 연필 끝을 날카롭게 플로팅하자.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 이야기를 좀 했고요. 요 내용이 이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게 플로팅 시트에서 직접 나타나는 것들을 좀 해볼 건데, 본선의 변칙과 변속, 타선의 변칙과 변속으로 CPA를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예습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시고, 플로팅 이론에 대해서 조금씩 스며드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였습니다. 자,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숙지해 주시면,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